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또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인코딩과 디코딩과 관련된 건데 뭐냐니까 우리가 노드 지오로케이션 해서 어떤 옵션 하나 줄 거예요. S 수풀이라고 하는 옵션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이렇게 딱 입력을 했을 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쭉 표시하는 거예요. 종로구 서울특별시 구글 서버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간단한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커맨드 라인을 처리해야 되니까 커맨드 라인을 처리할 야거즈를 가져오겠죠. const args에서 require args 그죠? 다른 다음에 야거즈에다가 어떤 아규먼트를 좀 줄 거예요. const argv 그죠? 아규먼트 벡터는 yargls 하고 거기다가 옵션을 주죠. 옵션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옵션 저죠. 옵션에 이제 수풀 줄게요. 수풀에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오버젝트 하나 주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이거 디맨드를 true를 주면은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alias로 s로 줄게요. 그러면은 수풀 대신에 s를 입력하도록 되는 거고 요게 뭐 하는 건지로 설명도 좀 해줘야겠죠. get data about a specific the area 할까요? user requested 그 사용자가 요청한 user 요청한 지역에 대한 정보 information이라고 할까요? 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수풀인지 왜 수풀이라고 하는지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수풀은 뭐냐니까 한글로 수풀입니다. 수풀이고 영어로 수풀인데 요거 뭐냐니까 우리 스페이스 웹 혹은 오픈에시 플랫폼 그렇죠? 스페이스 웹 웹에서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서버예요. 이 서버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글의 트랜잭션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블록체인으로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가 대략 한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 5천 개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서버가 할당될 겁니다. 그 할당된 서버 이름을 수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풀. 그럼 어떤 특정 지역, 종로구 인사동이라고 하면 종로구 인사동에 할당되어진 수풀 서버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가져오게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 스페이스 웹에 수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걸 좀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 해시 이게 타이핑이 안 되네요. 이 해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거나 디스크라이브 하고 다음에 요 정보는 스트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 트루 넣어주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은 헬프 넣어주고 다음에 argv 이렇게 해주면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 스프까요 일단 스프에서 헬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작성한 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안 나타나네요. options에서 options가 not defined 되어 있다고 있는 거는 점이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다시 스프를 하니까 자 우리가 작성했던 거 그렇죠? get information 번 사용자가 요청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 이렇게 required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뭘 가져오면 되나요? 그 아규먼트를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let에서 그냥 담으면 될 거는 같은데 이걸 그냥 담아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코드 시켜줘야 돼요. 왜 인코드 시켜줘야 되는지 하니까 address로 갈게요. 그것을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인코딩이 되는지. 그래서 argv에서 s 부분이죠. 수풀, 그죠? 수풀. 이걸 가져와서 인코딩이 됩니다. 왜 인코딩이 되는지 하면은 이 주소를 보시면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되어 있잖아요. 글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크게 복사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주소창에 입력되는 값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빈칸에 이렇게 퍼센트 2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그냥 서울시 한 칸 띄우고 종로구 한 칸 띄우고 인사동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인코딩입니다. 반대로 디코딩은 뭐예요? 디코딩은 여기서 이걸 이 자리에다가 퍼센트 20을 빼고 빈칸을 하나 넣어주는 게 디코딩입니다. 그죠? 그게 간단하죠. 그래서 인코디드 어드레스 이 녀석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기존에 있는 잠깐만 이걸 지우고 인용부 지우고 뭘 넣어주니까 백픽, 그죠? 백픽을 넣어줍니다. 콤마가 아니라 다음에 어드레스 파트에다가는 뭘 넣어줘야 되나요? 여기다가는 달러 표시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 여기 아닙니다. 뭐가 하나 빠졌네요. 퍼센트 들어야 되겠죠. 달러 표시가 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녀석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인코딩 된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소창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서울시 숲을 해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것이 인코딩 되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것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한 것들을 permitted address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를 보면 error가 떴네요. permitted address가 undefined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걸 제대로 불러오지 못했다는 의미네요. 일단 이거는 지워놓고 console log을 해보겠습니다. console log, log 해서 여기다가 encoded address를 하죠. 다시 이거는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geo location만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풀 missing required argument s를 빠졌다고 메시지가 뜨네요. 맞다. 자, encoded address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encoded address가 argument 수풀이고 옵션에 그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데 요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난감한 상황이네요. 제가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 멈추고 있고 이 encoded address를 불러드릴 때 보시면은 이걸 지금 하나 잘못 썼습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대시가 두 개 되어야 되겠죠.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이걸 인코드를 합니다. 인코드를 하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인코딩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을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이걸 인코딩 할 때 이렇게만 바꿔주는 게 이렇게만 했을 때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는 스페이스를 그냥 퍼센트 20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렇게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퍼센트 20으로 바꾸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이용해서 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코딩으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코딩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아직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식이 뭐냐니까 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을 영어로 바꾸는 거, 번역하는 거예요. 트랜스레이트에 이렇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번역을 하는 겁니다. 번역한 다음에 이 번역한 값을 인코딩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규멘트 수풀에 들어가는 값이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을 영어로 번역하고 번역해서 인코딩을 해서 인코딩한 것을 여기다 넣으니까 이게 제대로 동작이 딱 하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동작하는 방법은 regular expression을 써서 빈칸을 %20으로 바꾼 문자열로 치환한 다음에 그 인코딩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여기 이 자리에다 집어넣는 게 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것을 인코딩을 해서 이번에는 인코딩입니다. 인코딩한 값을 여기다 넣는 것. 그죠? 첫 번째는 그냥 문자열 취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코딩하는 방법인데 영어로 번역해서 둘 다 먹히더라 합니다. 둘 다 먹히더라 하는데 한글을 간단하게 이렇게 주소창에 입력되는 형식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주소창의 어드레스 라인에 입력되는 요 포맷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을 있으면 저한테 권해주시고 안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하나 짜야 돼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프로그램 하나 짜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간단한 거예요. 예, 어쨌거나 막 그렇게 해서 동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인사동에서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봅시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 돌리게 되면은 그냥 어나니머스 뭐가 막 깨져버렸네. 마구 깨졌습니다. 리저트 제로 이것도 잠깐만 요것을 번역을 해볼까요? 번역한 것을 여기다가 요걸 그냥 지워놓고 하나는 수출하고 여기다가 문자열을 집어넣는 거죠. 그냥 요거보다는 이것도 괜찮네. 자, 여기다가 %20, 여기도 %20 넣는 거죠. 그럼 인코디드 어드레스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어드레스에다가 equal 그죠? 아니죠. 여기다가 어떻게 넣을까요? 그냥 이걸 넣을까요? 달러 표시해서 이렇게 해서 encoded address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자 넣죠. 그럼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중간에 이제 번역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console.log에서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주소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위도 경도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요거는 별 필요가 없는 문장이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이번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이 아니라 번역된 것을 넣죠. 요것을 복사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좀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그냥 다분히 논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헐. 다시 글자가 인사동 복사를 해서 제대로 복사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인코딩 한번 지켜보죠. 그러면은 얘는 지워버리고 얘를 살리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지워놓겠습니다. 그러면 encoded address 원래대로입니다. 그냥 argument에다 수풀 가져온 거예요. 수풀, 요게 수풀 argument입니다. 우리 옵션으로 위에서 만들어줬던 요거죠, 그죠? 수풀. 그죠? 요 argument이고, 그리고, 가져와서 그것을 encoding 한 다음에, encoding 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이 아니라 뭐 뉴욕시나 뭐 워싱턴이나 뭐 영어로 쭉 입력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한글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손길이 조금 더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변환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변환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빈칸을 그냥 %20으로 바꿔주는구나 아니면은 영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된 것을 여기다 집어넣거나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단순히
스페이스라 그죠? substitute the space area to percent 20 바꿔주는 겁니다. 어디서? in Korean character 한글에서.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translate 하는 거죠. translate Korean to English 영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encrypt it 이것을 encrypt 해주는 거죠. 지금 해놓은 건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위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돌리게 되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인사동 종로구 서울에서 주소와 그리고 위도 경도 정보가 정확히 나오게 되어 있죠.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